우리 강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탈북 1호라든가 어쨌든 탈북자 제일 목사님 되시고 어떻게 은혜가 되시고 아주 큰 역사 일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십니까? 성경책을 가졌다고 공개 처형 당하는 남편을 보며 숨죽여 절규하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거친 강을 건너다 죽은 아들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북송되어 참혹히 고문당하고 버려진 아내를 보며 쉰 소리로 절규하는 남편의 통곡 소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중국에서 짐승처럼 팔려 죽어가는 딸을 보며 가슴을 치고 절규하는 엄마의 눈물을 저 처절한 절규와 피 맺힌 눈물을 외면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제 우리가 저들과 함께 울어주고 절규하며 부르짖게 하십니다. 오, 우리가 어찌할꼬. 저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웁시다. 저들을 위해서 외쳐줍시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 밤에라도 또 혹 내일이라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신음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디고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규하는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는 있으나 절규는 없었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절규하는 백성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줄 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아주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대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한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북한 땅에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북한 동포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들이 왜 이 대한민국으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옵니다.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저들에게 얼마나 자유가 귀했으면 그 자유를 위해서 저들이 생명 걸고 이 대한민국으로 올까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가 있는 세상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군함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런 독재 국가에서 북한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북한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군항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던졌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나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가 잘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 던졌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끝나고 절대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새마을운동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마을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한번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열심히 나가 일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많은 국민들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종을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정부청사에서 올렸습니까? 동산무소에서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교회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다 종탑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때는 교회 교회마다 다 종탑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종을 울리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 새벽에 깨어서 일터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마을 정신도 기독교 정신입니다. 새마을 운동 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보십시오. 새마을 운동을 기억하면서 새마을 운동의 바탕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평화 하면서 평화의 노래 부르게 되면 평화를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평화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속 안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들이 김정은하고 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마치 평화가 오는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이라는 걸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그 솔직히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나라의 통일부에서 나오는 통일 자료들을 다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영구 분단 정책입니다. 통일 정책이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북한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서로 건드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평화를 누리자. 이거는 영구 분단입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저 독재자가 바로 마음을 가져야지 저들 땅이 바로 세상이 되어야지 우리가 평화를 맞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을 보게 되면 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의 키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통일의 키는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분단 7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통일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면 우리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언제면 우리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희는 지금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통일하면서 북한 동포들에게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들여보내줬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복음통일입니다. 여러분, 평화 하는데 그 평화통일에 속지 마세요. 복음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는 거의 탈북민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왜 고난당했는지, 지금 우리 북한의 형제들이 왜 고난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북한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왜 고난당하는지 이 이유를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여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저 땅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겁니다. 김일성 우상이 지금 저 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을 찢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지 않습니다. 저 땅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정치인들 때문에 저 땅이 분단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치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저들을 깨워야 됩니다. 저들을 깨우게 되면은 저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죽기를 각오하고 이 복음을 북한 땅에 들여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깨어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생명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북한 동포들이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짓눌려 살면서도 왜 저들이 일어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합니다. 여러분, 이 광주가 여러분 5.18 항쟁의 땅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야 하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여러분 이 노렸던 자유 같은 자유가 있다면은 저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김일성 우상에 죽어가기 때문에, 우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도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복음을 넣으면 저들이 살아납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이 살고 주목해 볼 만한 통일운동이 프라이카이프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잘 살았던 서독이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민간단체들과 함께 동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동독에다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세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나라에서 북한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근본이 달랍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는 공짜로 북한에다 갖다 주지만, 갖다 바치지만 그들은 그냥 공짜로 그 돈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동독에 갖다 주면서 그 돈의 가치, 분명한 대가를 동독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요, 돈 주고 받아온 게 바로 동독 감옥에 갇혀있던, 동독 정치범 감옥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었다고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치범들을 곧 돈 주고 사왔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들을 서독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사람을 사간 겁니다. 바로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생명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생명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당신들을 데리고 와서는 알아서 잘 사세요 하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교회가 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유의 진리를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그냥 세상의 진리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이 가르쳤는데 이들이 거기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우리가 동독에 있을 때, 우리가 동독에 있을 때에 정치가 우리를 자유를 주는 줄 알았는데 정치가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양한 비밀로 또 서독으로 간
탈동독인들이 다양한 비밀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진리의 복음을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에 들어가면서 동독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북한 동포들도 저렇게 고난당하는데 바로 저들에게 복음을 들여보내게 되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동독의 정치 지도자가 서방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부터 우리도 여행의 자유를 허용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동독 사람들이 자유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자유에 대한 열망이 없었으면 그 말 한마디에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들이 자유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생명 걸고 자유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날 때에 맨손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한 손에는 꽃갱이,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자유다 하고 일어나서 그들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서 그들 손으로, 동독 사람들 손으로 무너뜨린 게 바로 동서독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독의 성 니콜라의 교회, 그 공산 탄압 속에서도 그 교회, 비밀 교회 그 안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동독 안에서 바로 이 통일의 불길의 씨앗이 일어나서 저들이 통일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멋진 통일을 만들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통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통일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통일되어야 됩니다. 통일되어야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됩니다. 통일되어야지 우리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통일되어야지 우리나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박영훈 목사님께서 늘 저에게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국 그리고 라오스 여러 곳에다가 처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남아와 중국에다 우리가 비밀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금 탈북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으로 데려오고 그 일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늘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헌금으로 작지만 미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리라고 하는 그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에 저희 센터에 18살 난 탈북 여성이 왔습니다. 그 여성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언제면 자유의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팔려온 사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성이 16살에 중국으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온다는 게 중국 사람들이 총 들고 칼 들고 뭐 그 사람들이 납치해오는 게 아닙니다. 워낙 살기 힘드니까 북한 내부에 중국하고 내통하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자기 딱 자기 고향에 있는 어떤 브로커가 자기 집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해놓고 하다라는 겁니다. 야 너네 집에 식구들이 다 앉아 굶어 죽을래? 쌀이 없다고 너희들이 그냥 가만 앉아 굶어 죽을래? 너희들이 딸을 갖다 모아놔. 너네 딸 하나 중국에다 팔아. 그러면 너희 집 하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유혹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딸을 팝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딸을 팔 수 없어. 그리고 그 브로커를 쫓아보냈는데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얼마나 효심이 깊습니까?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그 브로커를 찾아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조금만한 돈을 받아가지고 책상에다가 편지와 함께 그 돈을 놓고 아버지 어머니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돈이라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놓고 그 브로커를 따라서 중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16살 난 아이인데 50살 넘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자기를 샀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시골시골로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또 저 같은 조선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족한테 팔려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집에 남자들만 형님 있고 아버지 있고 남자들만 서 있다라는 겁니다. 밤에 되니까 그 세 사람들이 짐승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그 남자들이 그 자기를 검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절을 한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단단히 마음 먹으세요.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립니다. 그에게 그런 희망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북한의 여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강화문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강화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요. 가보니까 무슨 시위인가 해서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뭔 시위를 하는가 하면요, 위안부들을 위해서 일제시대의 위안부들을 위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렇게 위안부를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왜 이 시대, 지금 현 시대의 위안부 우리 탈북 여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왜 울어주지 못하나? 그들을 위해서는 제 외쳐주지 못하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대의 탈북 여성들이 위안부들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북한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공부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북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해 놨더라고요. 동방의 예루살렘. 여러분, 북한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예루살렘의 저 성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김일성 우상이 저렇게 서 있는데도 우리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통일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세계에 나가서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운다고 한들 기뻐하실까요? 우리 민족 평양의 예루살렘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저 땅에 우상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저 북한을 살려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북한 동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것 때문에 사형당합니다. 사형을 우리 한국교회 이러면서도 못 본 채 합니다. 못 본 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평화 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는 울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김정은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김정은하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김정은하고는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와 싸웠던 보네퍼라고 목사님이, 여러분, 그분이 왜 싸웠는지 아십니까? 난폭 운전자가 지금 난폭 운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누가 그걸 보면서 내일이 아니라고 방치했다 그랬습니다. 보르포 목사님은 나래도 나서가지고 저 난폭 운전자를 끌어내려서 그리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그가 관여한 것입니다. 목사이지만 그가 관여한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보네퍼 목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국을 위해서 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라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무 가슴 아픕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저가 어찌 저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인권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도 여러분 진정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여, 한국 기독교인들이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평화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지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비판을 해서 북한이 바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 땅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다 눈 감고, 그거는 하나 뭐 핵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건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은하고 같이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통일을 어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도 문제지만 교회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97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1세대 목사님들, 우리나라 대형교회 1세대 목사님들은 여러분은 북한에 대해서 정확했습니다. 아주 정확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늘 복음통일 이 외침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1세대 목사님들은 다 은퇴하시고 제가 나이 비슷한 목사님들이 다 지금 이제는 대형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합니다.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제가 그들에게 목사님, 복음을 넣어야 됩니다. 복음을 넣어서 북한 사람들이 깨워야 됩니다. 정치적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정치적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북한을 들여보냅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해갑니다. 강 목사, 요즘 교회도 잘못 북한을 복음화한다면서 잘못 설들어가다가는 정치에 찍히게 되면은 교회가 핍박받는 거야. 교회가 핍박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돼. 그러면서 그들이 외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적 핍박이 두려워서 복음도 제대로 북한을 들여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부터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정치와 싸워야 됩니다.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강주 안디옥 교회, 저는 서울에서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핍박받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핍박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이 하나님이 만지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땅으로 여러분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강주에 안디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강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에게도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짧은 시간이만이라도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너무 공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울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스탈린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리고 러시아의 정도의 문을 그 스탈린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솔제니치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하늘문이 닫힌 것은 인간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러시아의 하늘문을 닫아버렸다 하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한반도가 하늘문을 닫히기를 원합니까?
이 한반도에 하늘 문을 닫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스탈린의 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머리로 배운 사람들은 늘 공산주의를 희망하면서 공산주의 답이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살아본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주사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 공산주의를 비웠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밥 먹고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을 동조하는 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심이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한국의 현실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오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와 북한이 싫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등이 많습니까? 야 빨리 오면은 와가지고 이제 한 1년 후면 통일되는 줄 알았는데 10년, 20년이 기다려도 아직 통일 안 되네요. 통일이 뭐네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주저앉아 있는 탈북민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의 주인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한민국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일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가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정말 오늘 여러분 이 순간만이라도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추위 속에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이라도 먹었지요. 저 북한 동포들은 여러분 점심 저녁도 굶고 지금 이 밤에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고 있는 우리 북한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파도 약을 먹지 못하는 북한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배고파도 밥을 먹지는 못하는 북한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그래서 오늘 우리 밤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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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동포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무너지고 저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저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 땅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 땅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땅을 만져 주시옵소서.
가서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께서 이 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의 동포들을 살려주시고 북한의 대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손잡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분가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저 중국 땅에서 조국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생명걸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외쳐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